안녕하세요. 한나TV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빠네 밭인데요. 아유, 전지를 다 해놨네요. 네, 저 황새냉이 캐러 왔는데, 수염뿌리 황새냉이 캐러 왔어요. 예쁘죠? 네, 여기 국수댕이도 있네요. 신선해 보이니까 몇개 따갖고 가서 샐러드 해 먹어야겠어요. 네, 요거는 별꽃 나물이라고 요것도 아삭아삭하고 맛있거든요. 아이고, 우리 오빠 일하고 있네. 일하는 거 보면은 진짜 대단해요. 네. 이거는 그 산에 내려오는 물을 저 통에 받아다가 밭에 물 뿌릴 때 쓰고 있거든요. 거기 밭에 또 수석 탐석해 놓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가서 뿌려보려고요. 아휴, 이거 언제 이렇게 또 갖다 모아놨냐. 이거 언제 다 보지? 이것도 하나하나 또 올려드릴게요. 여기 볼만한 게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소리쟁이거든요. 소리쟁이라고도 하는데, 요거 작년에 이렇게 있던 그 자리에 다시 새싹이 나고 있거든요. 요 새싹 나올 때 요거 뜯어서 나물 해 먹으면 맛있어요. 네, 지친 개를 뿌리 채 삶아갖고 물에 담가놨고요. 소리쟁이 어린 순 따가지고 살짝 데쳐가지고 물에 담가놨어요. 또 꽃다지는 된장찌개 하려고 또 이렇게 담가놨습니다. 이 가쪄붓이라고 다랑어를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대패처럼 얇게 헹 거거든요. 이렇게 조만하게 한번 쓸수 있는 포장된 것도 있고 해요. 저는 이거 좋아해갖고 잘 쓰거든요. 여기 나물에 소리쟁이 나물에 한번 올려볼게요. 네, 요 가쪄붓이가 생선이잖아요. 그 나물만 먹기에 부족한 단백질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식재료인 것 같아요. 꽃다지 된장찌개 바글바글 끓네요. 맛있겠어요. 네, 꽃다지 된장찌개 완성됐습니다. 네, 한번 시식해 보겠습니다. 저도 맛이 너무 궁금해요. 볼게요. 오늘의 메인은 요거. 요게 뭐냐면요. 소리쟁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막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소리쟁이가 염증 완화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특히 이제 아토피나 피부병, 악성 피부병 같은 거에 굉장히 좋거든요. 요거는 황새냉이, 요거는 소리쟁이, 요건 지친 게, 요건 국수댕이, 요거는 별나물, 별꽃나물, 별꽃나물이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꽃다지 된장국. 꽃다지 된장국. 이렇게 꽃다지 그대로 자르지 않고 그대로 넣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유, 부드럽다. 맛있네요. 국수댕이랑 별나물은 그냥 생으로 생채에다 샐러드를 해봤거든요. 별나물 먹어볼게요. 향긋하다. 이 별나물에 있는 그 풀향이 있거든요. 그 풀냄새. 그리고 참기름하고 깨가 들어가서 새콤달콤하게 무쳤는데 식감도 좋고 먹을 만한데요. 이 국수댕이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는 약간 쫄깃쫄깃하네. 지친 게는 제가 뿌리채 먹어보고 싶어서 하루 이렇게 울궜거든요. 이 뿌리 그 자체로다가 다 먹어볼게요. 밥에 얹어서 먹어볼게요. 하나도 안 써. 하루 울고니까 하나도 안 쓰네. 끝맛이 약간 쓴맛인데 되게 기분 좋은 쓴맛. 이렇게 해서 먹어야겠다. 뿌리채 먹으니까 좋은데요? 하루 정도는 울고니까는 이게 맛이 좋은 쓴맛으로 변하는데?
초고추장으로 양념했거든요. 그리고 들기름을 넣었더니 굉장히 잘 어울리네. 맛있다. 이거 궁금해요. 저도 이제 소리쟁이를 된장국에 한번 넣어 먹어봤는데, 된장국이니까 좀 미끄덩거리고 시큼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소리쟁이가 약간 미끄덩거리면서 그 신맛이 약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 오래 삶으면 안 돼. 살짝 데쳐가지고 찬물에 하루 정도 울고서 비벼서 이렇게 살짝 비벼서 씻으면 그 끈적거린 게다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는 요 가츠오부시를 같이 해서 이렇게 먹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소금하고 그 참기름만 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가츠오부시랑 같이 해서 먹으면 식감도 있으면서 굉장히 맛이 풍요로워지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한번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요리를 잘못하면 못 먹어요. 맛없어서 미끄덩거리고 그리고 식감도 시큼해서 그 맛도 시큼해서 싫거든요. 근데 요렇게 해서 드시면은 정말 괜찮아요. 그냥 살짝 데쳐가지고 그 쯔유 같은 거 있잖아요. 쯔유. 그냥 국수 간장 있잖아요. 그거 살짝 뿌려서 요리 가츠오부시 올려서 먹으면 좋아하는 맛이에요, 제가. 그리고 시금치나 뭐 이렇게 나물들을 드실 때 이렇게 가츠오부시 뿌려 먹으면 맛있어요. 막 섞지 말고 위에다 이렇게 토핑해서요. 이거는 처음 먹어보는데요. 황새냉이가 종류가 많아요. 근데 요거는 뿌리가 수염처럼 있는 황새냉이거든요. 이렇게 황새냉이 살짝 데쳐가지고 소금 간인 거예요. 마늘하고 소금하고 참기름하고요. 그리고 이게 깨 뿌렸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얘도 약간 쌉싸라네요. 얘도 울거야겠다. 다음에는 울거서 먹어야겠어요. 쌉싸란데, 저는 쓴거 좋아하니까 제가 먹을 정도는 되는데, 쓴거 싫어하시는 분은 안 좋겠는데, 생으로 먹을 때는 좀 맵거든요? 아, 비벼 먹고 싶어졌네. 그릇 갖고 와서 비벼야겠어. 고추장 좀 넣고. 고추냉이, 열고나물, 그다음에 지친게, 그다음에 소로쟁이. 얘는 좀 쓰니까 안 눌러요. 그리고 된장, 그냥 두부 건져서, 두부 건져서 넣고, 꽃다지 건져서 좀, 큰 거는 좀 자를게요.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도 안 먹어본 나물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유튜브 보고 배우고 있거든요. 제가 약성이나 이런 거는 설명 잘안 할게요. 너무 잘 아시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요. 그 올라오는 거 이렇게 채취해서 저도 먹어보고 또 제가 먹어본 거 느낌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또 다음에 새로운 나물을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